오늘은 벌써 1.20 업데이트가 드디어 진행되었습니다. 뭐가 달라졌는지 저와 함께 알아보는 게 뭐야? 이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신성 매트로 해서 이제 거리형 표지판이 추가돼서 이제 기차역 만들 때 약간 거리형식으로 만들 수 있어서 우리들에게 아주 기대됩니다. 자, 심지어 벚꽃나무도 추가됐어요. 근데 여기서는 왜 체리판자라고. 그게 베드락이랑 자바랑 달라요. 약간 다 이름이 달라요. 베드락 해보신 분들은 전부 아십니다. 달라요 전부 다. 그리고 구독자 안 봐서 모르겠는데 95명 최근에 본게 95명이거든요 아무튼 95명을 기념해서 만들었습니다. 아, 팬텀 뭐야? 팬텀 보네. 자, 요렇게 카페도 만들어놨고 요거 뭐지? 구독자 97명 확인해보니까 97명이에요. 자, 요 물 엘리베이터도 있고. 자, 그러면은 인천역을 먼저 리모델링 해야 됐대요. 인천역을 갑자기 리모델링 하는 이유는 1.20 업데이트도 여러 건축 그런 용도거든요. 사실 그 고고학도 있긴 한데 브러쉬 봐봐 있지. 그 스니퍼 알도 있어요. 스니퍼 달걀. 사실 자바노 기준으로 알이 알. 스니퍼 알입니다. 여기를 모래 있는 데다가 갖다 놓으면 그게 아니고 바다에다가 봐봐 바다에 설치돼. 이거 야생에서는 해적페어 같은 곳에서 스폰되고 이거를 쫙 부셔갖고 이런 잔디에 올려놓을 경우에 5분 후에 경고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5분 기다리는 건 너무 지치하니까 나중에 보도록 하고. 거리형도 있었습니다. 거리형이 아니고 교수형이더라. 좀 너무 끔찍한 것 같아서 그냥 표지판을 쳐볼까요? 교수형이라고. 야, 메다는 왜 얘만 교수형이야? 아니, 딴 애들은 전부 다 메다는데 벚꽃나무만 유일하게 교수형이야. 야, 근데 옛날에 1.19 7버전 97버전에서도 이런 거 다 교수형 표지판으로 돼 있더라고. 옛날 영상 확인하세요. 그러면은 더 알기 쉽습니다. 아니, 그 여기 지하에 뚫어져 있어요. 심지어 지하에 어떻게 타냐면 요거 엘리베이터는 안 타지고 문 열어. 문을 열고 바르게 닫아요. 그 다음에 내려갑니다 하면은 여기 어떤 인천역을 구경하러 온 어떤 분과 인천역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딱 걸어갖고 인천역 리모델링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역. 이렇게 하면은 와 진짜 약간 리모델링. 근데 약간 뭔가 부족하긴 한 것 같긴 한데 됐어요. 일단은 요걸로 인해서 심지어 안 본 사이에 많이 달라졌는데요. 도로가 더 많이 뚫렸어요. 도로가 원래는 여기까지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몰래 여기 파놨어요. 몰래 파놨어요. 여기에는 그냥 건축 더미를 올렸는데요. 유튜브에서 건축 더미 올리면은 연기가 더 올라간다고 해서 한번 실험해보고 이렇게 벚꽃. 근데 배경 그것도 달라요. 배경 아까 그리고 뭐 어쩌 주피터 뭐 저쩌고 써있는 거 요거 한번 해볼게요. 업데이트 및 해볼게요. 요거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래도 마인크래프트 뭐야
와, 신기해. 웰컴 스카이 월드 맵 크리 뭐라고? 컴 웰컴 투 스카이 웰드 크리에이티브 바이 버슨맨 뭐쩌저쩌 써 있는데 모르겠고. 어, 이게 뭐야? 와, 하늘이야? 신기. 여기 무슨 좌표예요? 뭐 문좌표야 근데? 아, 여기 내가 여기 스폰했구나. 스카이월드라고 하네요. 방벽이 있네. 방벽이. 봐봐요. 안 넘어가자. 안 넘어가자. 방벽 있다 이거. 방벽이 있어요. 방법이 있네. 방법. 방벽. 마인크래프트도 아시는 분들은 다 있어요. 뭐야? 어디야? 어디? 야 이거 야야야야. 아니 함정 만들어놨네. 아 이거 요거 서바이벌에서 플레이하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이거 부시면 되잖아. 아 이런 거야. 아 그리고 보급 삼자고. 오 나중에 한번 해볼게요. 나중에 있을 거 다 있네. 근데 상자도 있고. 여기는 여기서 해도 되겠네. 여기서 야생해도 되겠다. 요거 경험치. 요거는 어차피 지워버릴 거고. 복사본 있죠? 복사본 그걸로 할 거예요. 무슨 좌표야 근데? 그러니까 좌표 좀 열어볼게요. 좌표. 맵 이름은 적고 좌표. 어디야 근데? 뭐야? 야, 좌표가 뭐 이래? 좌표가 되게 구름인데 마이너스 20이야. 배드럭이 같다. 그냥 여기는. 아 이게 명령어가 있나봐요. 그리고 여기에서 돌 해고 그런가요? 오 신기하네. 약간 여기서 서바이벌 해도 되겠는디?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한번 서바이벌로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어요. 재밌겠다 근데. 이 명령어가 처음 보거든요. 명령어. 여기 명령어 있죠? 여기 명령어 처음 봐요. 여기에 뭐 있는데 이거 배드다. 근데 이거 방벽은 처음 봐요. 진짜 처음. 방벽은 안 보이지만 이게 보이거든요. 요거 지우면 없어질 겁니다. 이렇게 되면 뭐야 못 나가네. 명령어. 야 명령어 한번 보자. 오 신기해. 우와 뭐야. 신기하네. 이거 처음 봐. 이거 명령어를 처음 봐요. 이거 요런 거 처음 보고 한번. 난데 이렇게 해서 서바이벌 플레이할 수 있다. 요 지금 당장 배드닥 버전도. 아 설마 야 배드닥이라서 이런 거 하는 거야? 그건 진짜 웃긴. 심지어 여기 서서 걸어다닐 수도 있어. 와 하늘까지 표현되어 있네요. 야, 지금 뒤 여기 이거 내려. 아니구나. 거짓말. 심지어 뭐야. 여기 이거 그 뭐야 감옥 같은 거 정글사원 같은 거 같은데. 아까 성금속 있었는데 그걸로 하나 봐요. 여기 뭐야. 여기는 약간 뭐야. 이거 함정. 함정. 개발자가 함정을 만들어. 자, 요렇게. 자, 요렇게 해서 오늘 이빨 닦아야 되는데 이빨 닦이고 등록해. 어차피 늦었으니까. 자, 요렇게 해서 대충 둘러봤고요. 이렇게 나무가 하나씩 있네요. 요거는 나중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 영상도 제작도 해야 되고 뭐 그래갖고. 이 영상은 1.20 처음 업데이트 버전이고 3명만 더 있다면 거의 그거잖아요. 100명이잖아요. 이거는 열심히 진짜 최대한 많이 해야 되겠고. 요거 서바이벌 영상은 7월달에 올라갈 것 같아요. 시간이 안 돼서 죄송해요. 7월 초반쯤에 올라갈 예정. 7월 20이 아니고 7월 15일 후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10분 영상을 마치며 10분 동안 봐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안녕.